실장 주목해봐야 될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윤여민 이사가 비만약에 대한 이슈를 들고 오셨는데요. 국내 비만약도 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네, 일단 뭐 어제 같은 경우 어제 지금 좀 업계에서 좀 큰 어떤 발표가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이제 이 모거스탠리 쪽에서 지금 이제 이 당뇨, 비만 관련된 뭐 시장의 크기라든지 관련된 회사에 대한 좀 발표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좀 빅테크가 좀 거론되고 있죠. 뭐 일라일리라든지 노보노디스크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이제 빅테크의 어떤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이제 애플이 있다고 하면 이런 좀 제약바이오 쪽에서 또 빅테크로 불리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지금 이제 이런 섹터에서 좀 힘을 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글로벌 치료제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내 제약사 같은 경우도 이 시장에 좀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가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가 약 70조 원까지도 지금 클 수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 같은 경우가 지금 24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3조 원 정도가 됐었는데요. 2030년 되면 이제 54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0조 원에 이른다고 하니까 거의 뭐 8년 만에 지금 뭐 23배 이상의 좀 시장이 좀 커지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트리거 자체는 뭐 미국의 헐리우스타라든지 뭐 일론 머스크가 일단 뭐 이 약을 이용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시장이 커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구조적으로 봤을 때 뭐 당뇨라든지 비만의 어떤 환자들 같은 경우가 좀 늘어나면서 결국 시장의 자체가 좀 커지는 좀 그러한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환자 수에 좀 어떻게 보면 비례하면서 시장이 커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 세계 비만 인구는 2020년 기준으로 지금 약 한 10억 명 정도가 됐습니다만 2030년에는 15억 명까지도 지금 50% 이상의 좀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결국 이제 환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시장이 커가는 좀 그러한 로직이 좀 제가 볼 때는 성립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빅파마들의 어떤 경쟁이 상당히 심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조금씩은 뛰어드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장 눈에 띄는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로 보이는 것이 하나가 이제 한미약품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임상 상상 지금 계획 승인을 받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약의 지금 경쟁력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성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기존 제가 볼 때 치료제들 같은 경우는 좀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격이 좀 비싸고 그다음에 좀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평택 공장에서 지금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들 여기에 좀 원가를 낮추고 또 지속 가능한 제가 볼 때는 공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충분한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유전성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된 지금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관련돼서 지금 이제 FDA 승인을 좀 어떻게 보면 받기 위한 지금 임상 1상을 좀 이제 마치고 2상을 준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또 LG화학 같은 경우도 치료제 관련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회사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준비를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동아이스트라든지 뭐 대원제약 뭐 대용제약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비만 당뇨 치료제 시장에 좀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시장의 파이도 커지는 만큼 우리나라 기업들도 계속해서 진출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제약 바이오 섹터 그 중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 쪽에서 어떤 시장 같은 경우는 크게 좀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보게 된다면 뭐 셀트리온을 좀 중심으로 해서 제약 바이오 섹터에 좀 매기가 좀 돌고 있는 상황.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개별 섹터로 볼 수 있는 어떤 당뇨 비만 쪽에 대한 어떤 관심도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뇨와 비만 치료제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국내 증시 관련 기업들도 주목에 불만하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김덕구 대표님께서 뽑아주신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게임과 웹툰 섹터에 대한 이슈를 들고 오셨는데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시나 봐요? 사실 이제 네. 웹툰 얘기하면은 이미 엔데믹 이후부터 해서 실적들이 많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너무 걱정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재밌는 소식이 하나 있었죠. 이제 실제로 이 네이버 웹툰에 마찬가지로 광고를 담당하고 있는 MBT가 역대 실적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드리자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런 어떤 보상형 광고, 보상형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MBT 입장에서 이
우리가 네이버 웹툰의 쿠키를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사실은 광고 효과로서는 굉장히 극대화됐었다라는 점을 보셨을 때 그만큼 웹툰 시장의 활성화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 특히 우리가 계절적 요인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마찬가지로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밖에 나가기가 좀 춥다 보니까 집 안에서 다시 집콕주들이 또 약간 올라가는 경향들이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이제 웹툰뿐만 아니라 게임들도 마찬가지로 엔데믹 이후에 언택트 사업들은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안타까운 소식들은 이제 중국향 시장을 보고 이제 판호 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기업들이 막상 판호를 받았는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모바일 게임인데 그 이유는 지난 8월 4일 날에 중국이 마찬가지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한을 해버렸습니다. 8세 미만 같은 경우에 40분이고요. 17세 이하 같은 경우에는 하루 2시간 이상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모바일 매출을 나타나는 뭐 우리가 게임이라든가 웹툰뿐만 아니라 키즈 컨텐츠 같은 경우도 사실 수출이 많이 줄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다분히 중국의 시장의 규모만 보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모바일 시장이냐 PC 산업이냐 아니면은 콘솔 기기에 특화된 기업이냐에 따라서 이 앞으로의 실적은 조금 더 차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문체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난 27일에 이제 웹툰을 국가 주도의 산업으로 육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여기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문체부 장관께서도 이제 유인촌 장관께서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웹툰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정부기관이 아닙니다. 지금 경기도 부천시 산하에 있는 한 부서, 그러니까 한국만화영화진흥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경기도 부천시 산하에 있는 기관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좀 적극적인 지원이 많이 어려웠다라는 논란이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 웹툰 관련된 것을 만화영상진흥원을 이제는 컨텐츠진흥원 쪽으로 이제 이첩 통합을 시키면서 육성할 계획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웹툰 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 계절적 요인까지도 좀 겸해서 보였을 때는 충분히 4분기도 한 번 더 실적의 개선세를 주목해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 주도 정책으로 인해서 웹툰 시장의 성장세가 기대된다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사님의 관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선정하셨을까요? 네, 저는 이제 이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약간 뭐 중소형 종목으로 애니젠이라는 종목을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아무래도 LG화학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대형주다 보니까 관련돼서 좀 이제 트레이딩이 가능한 뭐 중소형주로 갖고 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펩타이드 이제 원료를 좀 기반으로 해서 뭐 당뇨라든지 비만 관련된 치료제를 좀 개발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펩타이드 의약품 GMP 지금 시설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좀 보유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펩타이드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특히 이 회사가 이 펩타이드 같은 경우는 인체 친화성 바이오 소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작용이 상당히 적다 보니까 잠재력이 높은 약물로 좀 알려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당뇨 비만에 대한 어떤 이런 좀 섹터로 엮이긴 했습니다만 다양한 제가 볼 때는 치료제 쪽에도 연관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만 이 회사 같은 경우 2016년부터 LG화학과 이제 난임 불임 치료제 관련돼서 지금 공동 개발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난임 불임 시장에서도 이 회사의 어떤 제가 볼 때 영향력을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그와 관련돼서 LG화학 같은 경우 앞에서 말씀드렸던 비만 당뇨 쪽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 난임 불임 시장에서도 시장 점유율 30%를 지금 지키고 있는 부동의 1위 기업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수혜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지금 원재료를 좀 다양한 제약사에 좀 공급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성조숙증 관련돼서 지금 동국제약과 지금 1월부터 공급 계약이 시작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20억 규모긴 합니다만 그래도 새로운 좀 파이프라인이 생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돼서는 제가 볼 때는 경쟁사가 없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뭐 JW 중해제약 또 종근당 관련돼서도 또 야뇨증 치료제 관련돼서도 제가 볼 때는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비만 당뇨에 관련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로 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봤을 때 이 회사에 좀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 어떤 제가 볼 때는 모멘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좀 파이프라인이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봤을 땐 충분히 한번 좀 이 회사를 좀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 14,000원대에서 좀 계속 횡보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단기 바닥권에 대한 어떤 신호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지금도 충분히 현재가의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목표가 같은 경우는 19,500원, 손절가는 12,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애니젠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비만과 당뇨 치료제뿐만 아니라 난임 불임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까지 언급해 주셨고요. 목표가 19,500원, 손절가 12,500원으로 가격 밴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김 대표님의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게임주들이 최근에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사실 실적과 별개로,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 이슈로 이렇게 상승한 종목들이 워낙 많았는데 대형 종목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좀 소개해드릴 만한 종목은 네오위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기존의 PC 게임보다도 뭐 PC 게임, 모바일 게임에 집중보다도 콘솔 게임화를 특화를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 뭐 대표적인 게 지난 이제 9월에 발표를 했던 뭐 피의 거짓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11월 9일날 정식 출시를 했던 뭐 산나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흥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3분기 실적이 네오위즈가 영업이익 286%가 상승을 했는데 자 오히려 이제 대형 종목이었던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나 아니면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는 좀 실적이 거의 못 미쳤다는 점을 봤을 때 이 매출 요인이 어딘지를 살펴보니까 PC 그리고 콘솔 부분에서의 매출들이 거의 대부분의 실적들을 다 만들어냈다라는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피해 거짓이 실적 부진에 대한 이슈 때문에 논란 때문에 이제 지난 9월부터 해서 주가 움직임들이 좀 많이 타격을 받았었지만은 10월 중순부로 해서 100만 부 돌파를 하게 되면서 이미 손익분기점은 넘어선 상태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추가 DLC 그러니까 다음 버전 이어지는 연계 버전도 마찬가지로 매수에 대한 기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처럼 이제 해외 시장 공략에 좀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 이제 유명 애니메이션 IP를 이제 딱 가져와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보노보노라든가 아니면 뭐 금세계 가슈벨 이런 애니메이션들을 활용해서 해외 시장을 또 다시 한번 공략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적들은 사실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한 우려들보다는 해외 그리고 일본 유럽 시장에 대해서의 캐파들을 얼마나 가져올지가 앞으로 이제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급하게 매도를 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일 이제 좀 기술적인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22,000원 이하에 내려갔을 때는 이때는 손절 혹은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기준 목표가는 4만 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네오위즈를 선정을 해주셨네요.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2만 2천원, 피해 거질에 대한 모멘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참고하시고 대응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도 한 주가 마무리되고요. 12월장을 좀 든든히 준비할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과연 다음 주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전략을 잡고 가야 될지 이사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네. 최근에 보게 되면 뭐 지수의 흐름보다는 좀 섹터별, 종목별로 좀 개별적인 어떤 장세가 계속 펼쳐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지금 어떤 시황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도체 지금 2차 전지, 제약바이오의 어떤 큰 세 개의 축을 좀 중심으로 해서 제가 볼 땐 선순환이 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뭐 AI라든지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씩 붙고 있다. 여 뭐 또 이제 좀 추가적으로 보게 된다면 조선 같은 섹터도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세 가지 축에서의 어떤 제가 볼 땐 중심적인 트레이딩을 좀 보시되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AI나 로봇 같은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박스권에 좀 갇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우리가 연말로 갈수록 항상 좀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이제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이와 관련돼서는 계속 뉴스플로우가 좀 나오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좀 완화된다고 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 이제 우리가 말하는 좀 개인들의 매도 물량 자체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뭐 대주주 관련돼서는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대주주에 해당되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분들의 어떤 매물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좀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뭐 기존에 10억입니다만 뭐 50억까지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이 완화된다고 하면 결국 이제 절세에 대한 매물이 좀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수급적인 측면은 상당히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외부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는 환경이 좀 개선되는 부분들 여기에 뭐 공매도 금지에 대한 효과도 조금씩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섹터별로 좀 어떻게 보면은 중심으로 매매를 하되 지수 자체 같은 경우는 뭐 상방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열려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섹터별 순환 매장세가 지속되긴 하겠지만 지수단에서는 꾸준하게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이다.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 증시가 이제 7차례 연속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증시에서는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난주에 마찬가지로 제가 해운주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주까지 좀 움직임들이 좀 좋았다는 점을 봤을 때는 특히 또 수출 동향이 양호하게 나왔다는 점을 봤을 때는 기대할 수 있는 섹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다만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은 이번에 미국이 이제 실업 청구 건수를 발표를 했었는데 지난 2021년 11월 이후에서 최고치를 지금 달성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미국의 경기가 도라는 가고 있는데 이제 점점 부실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카드 연체 비율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이 점을 항상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 수출을 하는 부분이 과연 미국 시장만을 노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중국, 일본, 유럽 각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캐파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종목 분석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의 시기를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뭐 이제 뭐 뉴욕 연은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샌프란시스코 연은에서는 아직까지는 금리를 인하하기엔 좀 섣부르다. 여전히 금리는 물가가 2%대에 안착하기 전까지는 함부로 내릴 수 없다라는 매파적 반응도 유효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우리 증시에서도 여전히 금리를 인상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지만은 뭐 현재 미국의 어떤 신용 등급 평가에서 약간 부진한 평가를 받다 보니까 상대적인 우위를 갖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국내 증시가 조금 더 양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12월에서 대응하 시대 전략이라고 한다면은 그동안 이제 공매도 금지 이후에 급등했던 종목들에 대한 실적과 그리고 주가에 대한 연계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연말에 이제 산타랠리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지만은 현금 확보를 통해서 내년에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는 선점할 수 있는 기회도 꼼꼼히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내년을 위한 준비 단계로 삼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전략 잘 참고하셔서 이번 달 매매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